파주시가 낙후된 원도심과 읍면동 단위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파주형 마을 살리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방식과는 다르게 마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또 동네를 꾸밀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마을 사람들은 손수 가꾼 마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이며 주민들 간의 끈끈한 공동체 의식까지 생겼다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설석용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파주의 한 마을회관 옆에 다양한 채소와 꽃이 심어진 정원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가꾼 텃밭으로 서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테이블과 예쁘게 만든 정원 팻말 등 여느 여행지 못지않은 분위기입니다. 동네 뒤를 돌아가 보면 인근 고등학교 재능기부로 그려진 기분 좋은 벽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뛰어놀며 추억을 쌓기도 하고 할로윈 데이 같은 날에는 마을 주민들 모두 나와 축제를 즐기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동네 방송국을 만들어 자체 유튜브 방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굉장히 열정이 생겨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기 낙후된 시골 마을이지만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무언가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프라이드가 생겼고요. 인근 다른 마을도 이장과 부녀 회장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마을 전통을 상징하는 나무는 잘 보존해 역사를 잇도록 하는 등 직접 동네 가꾸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남는 농지를 모아 모내기를 하거나 과일이나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촌 체험장을 만들어 마을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을 살리기 사업은 인구 감소를 막고 또 농촌 지역에 소득 증대를 창출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고 지역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사활이 걸린 문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시는 최초의 원도심이었던 금촌의 네온사인을 되찾는 등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살리기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파주의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